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왼쪽 잘 지내셨어요? 뭘 잘 지내? 지금 계속 같이 있는데. 지금 우리 몇 시간째 같이 있니? 지금 다섯 시간 그죠? 지금 기타 말 때는 제가 약간 우주로 가는데 역사 말 때 형이 한 번씩 우주로 가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정신이 없는데다가 그렇죠? 오늘은 목이 아픈데 말을 계속 하니까 이게 뭔가 약간 이 뇌까지 같이 막 이렇게 네, 털려나가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은총 씨와 함께 지금 저희가 거의 한 6시간째 같이 지금 붙어 있는 네, 중인데 그렇습니다. 네, 오늘 같이 리뷰해 볼 기어는요. 요거 아이릭입니다. 아이릭.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 지금 아이릭을 하도 이것저것 많이 보셔 갖고 저게 본 건가 안 본 건가 그렇죠. 저건 뭔 기능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 저희가 사이트 들어가 갖고 얼마나 많은 아이릭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 보고 오늘 바로 오늘의 악기를 소개하고 사운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아이릭 마이크로 앰프 이거 저희가 얼마 전에 했었던 모델인데 일단 프로덕츠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클릭해보면 올 프로덕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터페이스만 들어가도 이미 XIO 이거 저희가 했었고 아이릭2, HD2, 프리, 프리 HD, 프로 듀오, 프로 IO, 프로 스트림 뭐 난리 났죠 이미. 자, 애초에 여기 프로덕츠에서 그 아이릭이 없는 데가 없어요. 컨트롤러만 가도 아이릭 스톰프, 아이릭 블루보드, 아이릭 블루투스 마이크로폰 가면 아이릭 마이크, 아이릭 캐스트, 아이릭 아이릭 마이크 HD, 스피커에 가면 아이라우드가 있고 아이라우드 네. 앰프에 가면은 아이릭 마이크로 앰프, 아이릭 나노 앰프 네. 그 다음에 우노 신스가 있네요 이쪽에는. 그 다음에 아이클립이 있어요. 아이클립 이쪽에 스탠드에는 네. 소프트웨어에는 다행히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앱스에는 다행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아이 앞에 들어간 애들만 뭐 어마무시하다. 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서 저희가 같이 하게 될 기어가 바로 뭐냐, 아이릭 HD? HD2. 이제 뭐 하는지도 몰라. 자, 저희가 예전에 뭐 했냐면 아이릭 프로 IO를 했었고요. 아이릭 프로 IO 여기 있죠. 아이릭 프로 IO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역시 프로 IO답게 뭔가 약간 좀 많죠. 네, 다이얼 노브도 그렇고 여기에 들어오는 요 불도 그렇고 조금 뭐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또 했던 게 마이크로 앰프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오늘 하는 거는 HD2입니다. HD2. 자, HD2 가기 전에 그러면 HD가 아닌 그냥 2는 뭘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아, 아이릭 2. 네. 예전에 예쁜 친구. 네.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친구.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아이릭 HD2입니다. HD2.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왔어요. 자, 뭐 딴 거를 뭐 할 게 없어요. 자, 196 킬로헤르츠의 프로 사운드 스테이지 레디 피처스 그리고 락킷 에브리웨어 온 요 아이폰 아이패드 맥 PC 뭐 모든 포맷에서 다 락하네요. 네, 락킷.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네. 네. 감기 걸린 것 뿐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앞쪽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이거 이렇게 봐봐야 헷갈리니까 저희 그냥 바로 외관 살펴보고 올게요. 네. 진짜 너무 가벼워요. 응. 그 약간 무슨 거의 진짜 라이트 무게? 그것보다도 뭐 그냥 네. 장난감보다도 가벼워요. 정말 가볍습니다. 네. 이쪽에 게인 있고요. 게인. 응. 이쪽에 여기 불 들어옵니다. 네. 그다음에 기타 앰프. 그다음에 여기에 스루 에펙스 켜실 수 있고요. 그리고 게인 볼륨량. 작업하시다가 괜히 열 받아서 집어 던지면 바로 부서집니다, 이거. 네, 여기에 게인, 여기에 볼륨입니다. 이쪽에 USB 포트와 헤드폰. 네. 이게 다예요. 그렇습니다. 아, 너무 가볍다. 진짜 가벼워. 네. 오, 오. 아무것도 없었죠. 네, 그게 네. 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 앰플리튜브 역시 제공이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 네, 그리고 iOS에서 연동해서 쓰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아이폰, 아이패드, 뭐 맥 이렇게 해갖고 기본적으로 iOS 쪽에 훨씬 더 좀 포커스를 네. 맞춰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앰플리튜브 이렇게 연동이 된다는 거. 심지어 아이폰, 이어폰. 그렇습니다. 폰에서. 근데 이게 약간 저 옛날에 찍었나 봐요. 저게 사실 요즘에는 저 형태의 아이폰, 이어폰이 잘 나오지 않죠? 네, 지금은 이제 뭐 그 뭐라 그러죠? 에어팟. 네, 에어팟도 에어팟이고 일단 네. 그. 그 저 요 형태가 아니고 커널형으로 나오죠 이제는. 네네 커널도 네. 커널이고 지금 케이블 꽂는 것 자체가 저게 아니죠. 그렇군요. 네. 뭐 전혀 아이폰을 모르기 때문에 아, 옛날에 찍은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앰프 아웃 듀얼 모드 스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 와서 네. 헤드폰 아웃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뭐 일단 뭐 그리고 앰플리튜브 버전 풀 그렇습니다. 버전 준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이랑 네. 저기 아이패드. 그 제가 봤을 때는 이게 PC로 연결해서 하다기보다는 정말로 아이패드, 뭐 아이폰은 사실 좀 작을 것 같고 아이패드에다가 이제 게라지 밴드 이제 열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스케치하고 진짜 그 정도로 쓰게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버즈비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요. 14만 9천 원에 출시가 되어 있네요. 자, 보면은 기타 베이스 녹음 이제 이거 하나로 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일단은 쭉쭉쭉 바로 연결이 예 가능하다. 휴대적인 거고 그리고 기타 앰프로도 바로 이제 연결할 수 있다는 거. 네 기본적으로 일단은 중요한 게풀 이제 버전. 기타를 위한 기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뭐 저렇게 그리고 쓸까요? 사실 앰프를 쓰는데 굳이 저기서 드라이버 페달을 네. 불러서 뭐 굳이 거기서 그러진 않겠죠. 그냥 앰프에다 예 꽂으면 되지 왜. 그죠. 네. 그렇습니다. 뭐그 요거는 복잡한 게 필요 없다. 즉시 연결만 해서 요건 편해요. 아까 그냥 꽂자마자 바로 되죠. 네. 네. 홈 레코딩을 하기 아주 편안해진 보다 높은 수준, 네, 고품질, 그리고 뭐 24비트 96kHz, 뭐 사실 뭐 대단히 높은 건 아닙니다만 사이즈에 네. 비해서는 뭐 충분히 아, 활용도가 그럼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듀얼 모드 스위치, 요게 조금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통합 헤드폰 출력. 네. 자, 됐습니다. 아까 봤던 거랑 내용 똑같죠? 그럼 바로 그냥 우리 은총 씨 맥에다가 얹어가지고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은 잘 됐고요. 앰플리튜브도 제가 활용을 해서 켜 놨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바로 앰플리튜브 사운드. 저희 촬영했던 것 중에 이제 AX2IO 그 촬영했을 때 네. 작업했던 거를 켰고요. 네. 일부러 뭐 비교할 건 아닌데요. 비교할 건 아니지만 똑같은 앰프 세팅을 해놨습니다. 네. 아, 그때 그 멜랑콜리 했던 그 네. 사운드. 나쁘진 않아요, 네. 그죠? 뭐 한번 묻혀보죠, 뭐. 네. 네, 녹음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그렇죠요. 뭐 나쁘지 않아요. 뭐이 네. 정도면.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거를 굳이 컴퓨터랑 쓰려고 이거를 쓰는 게 그렇죠. 맞는가? 네, 일단은 한번 들어볼게요. 솔로 모니터 한번 시켜주시죠. 네. 그 XIO 똑같은 거친 거랑 한번 비교해서 들어볼게요. 네. 저건 50만 원짜리. 확실히 그 인풋에서 조정 가능한 게 있다 보니까 이쪽이 사운드가 풍성하긴 하네요. 하지만 아이릭도 15만 원이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데 뭐 나쁘지 않아요. 가격치고. 근데 이제 확실히 얇아졌죠.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기타도 같은 기타고요. 네. 지금 뭐 딱히 뭘 만지거나 이런 이펙팅도 같은 이펙팅이고 다네 같습니다. 프리셋도 똑같은 걸 불러서 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요런 현상이 나고 있고요. 일단 뭐 근데 나쁘지 나쁘다는 않다고 느낌은 전혀 네 아니에요. 봅니다. 네. 뭐 괜찮. 근데 뭐 저희가 지금 사실 뭐 많은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얘가 받을 수 있는 게 기타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딱히 뭐 대단하게 들려드릴 네, 수 있는 건 마이크만 녹음 들려드릴 수 있는 네, 것도 뭐 그런 아니고 것도 그냥 아니고 그런 기타나 한 트랙 더 쳐보죠. 네, 그렇죠. 바로 크런치 톤 해서 뭐 솔로 한번 쳐볼게요, 그냥. 네. 네, 일단 크런치 맞니? 크런치 음악이 좀 약한데 좀 더. 약간 전체적으로 그 풍성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 네네, 좀 얇죠, 그러니까 네, 사운드가 정확하게 좀 얇죠. 말씀드리면. 뭐, 전문 인터페이스들에 비해서는 좀 아쉽다. 몰 드라이브. 굉장히 하이가 세게 세팅이 돼 있네요. 오케이, 요 정도?
아, 브라이트 볼륨이 또 따로 있군요. 네, 한번 요것도 받아볼게요. 나쁘지 않은데?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 같아요. 사실 AXE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좋았고요. 네. 아이렉을 지금 거기다 갖다 비교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죠. 안 되는 거, 네, 말이 안 되는 인터페이스 이야기인데, 그 거기다 비교하면 안 되지. 그 아이렉을 구매하고 뭐 AXE를 구매했을 때 주는 앰플리튜브가 괜찮네요. 앰플리튜브가 좋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렴한 인터페이스를 구매하고 이거는 지금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얘를 쓰는 이유는 얘를 대단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움직이시면서 이동하시면서 아니면 혹은 내가 이제 큰 장비를 들고 다닐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쓰시는 제품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사실 아이패드랑 들고 다녔을 때 제일 좋은 조합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썼을 때 제일 딱 적당한 그지 느낌과 네, 조합이죠. 근데 이 제품을 샀을 때 여러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 어쨌든 이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라는 앰플리튜브를 이제 구매를 하면은 이제 20만 원 상당이죠. 거의 네, 160유로니까 그거를 그풀 버전 주는 거죠. 네, 사용해서 쓸수 있는 메리트도 챙겨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뭐 이돈 투자해서 앰플리튜브 산다 생각해도 아깝지 않다. 뭐 아깝지 않다. 왜냐면은 이게 실제로 써 보니까 예전에 초창기 버전이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고 양질의 사운드가 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놀랬던 부분이고 아이리그는 뭐 여러분들 뭐 다이나믹 레인지 뭐 이런 거 생각 인터페이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이제 자주 그 돌아다니고 이렇게 뭐 쉽게 빨리 이제 공간 이제 어떤 공간에서든 제약반치하고 연습을 하시건 스케치를 하시건 이런 부분들 그 기타리스트 분들이 그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네. 딱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릭을 대단한 인터페이스라고 기대하고 사시면 안 되고요. 안 돼요. 그냥 기타를 받아주는 그냥 전달 장치 정도 맞습니다, 생각을 하셔야 맞습니다. 돼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15만 원에 20만 원이 넘는 그런 앰플리튜브 소프트웨어가 따라온다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맞습니다. 되겠고요. 그리고 이 영역대의 가격에서 생각을 하실 때는 그냥 자기의 상황과 내가 평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선과 셋업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여행 갈 때 기타는 안 갖고 가거든요. 기타는 안 갖고 간다라는 거는 일렉 기타를 녹음할 앰플리튜브나 아이릭 같은 건 전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뭐 보컬 같은 걸 스케치를 네,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여행을 갈 때 어쿠스틱 기타를 들고 가는 경우는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한테 필요한 건 마이크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소닉 포트를 마음에 들어 했던 건 인터페이스와 마이크가 결합되어 있는 그 니즈에 딱 맞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가 좋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나한테 맞다 아니다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만원 30만원 특히 이런 10만원대 이런 인터페이스 겸용 그런 휴대용 어떤 악기들의 너무 큰 사운드의 퀄리티를 기대하지는 마시라는 거 어디까지나 간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의 최종 작업물을 내는 마지막 그런 어떤 작업단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네. 꼭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소닉 같은 경우는요 노트북 한 대랑 소닉 한 대 마스터 키보드 그냥 뒤 백팩에 넣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요 뭐 굳이 나는 맥북을 써야겠다. 그럼 이제 뭐 맥북 쓰시는 건데, 뭐 아이패드든 맥북이든 요거 두 개 챙기셔서 기타 가방 앞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들고 네. 다니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걸 갖고 간다는 건 기타 갖고 다닌다는 소리니까. 그렇죠. 딱 그 정도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미친 듯이 아이가 붙은 그 악기가 많은 이 네. IK 멀티미디어 하늘천 멀티미디어의 네. 또 하나의 기타 전용 인터페이스 아이릭 HD2 보셨고요. 나중에 저희가 뭘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계속 아마 많았습니다. 아이릭 시리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행자를 위한 기타리스트를 위한 앰플리튜브를 주는 아이릭 여러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방구선 미션은 양성입니다. 레코딩 타임스.